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변호사님. 우리가 인연이 언제부터였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한 7월? 네,부터? 네. 네. 그때 계속 이제 조금씩, 좀 많이 이렇게 그 잘 때 불편함을 느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아보던 중에, 그 책을 읽게 됐고요. 네. 그래서 책을 읽고. 무슨 책을 보셨어요? 코골이, 입골이, 입골이를. 목골이? 네, 목골이를 해결하는 방법. 뭐 이런, 이런 제목의 그, 뭐 소장님이 쓰신 책이에요. 아, 제가 쓴 거? 네, 네. 와, 코골이 쓰면 뭐, 그, 수술 안 하고 해결하는 거라고 하는 제목. 맞습니다. 네, 네. 그걸 보셨구나. 네, 그걸 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병원에도 가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 가지 그, 뭐 방법들이 있기는 했지만, 사실상, 이, 제대로, 솔루션으로서, 이, 정말로, 이제, 하는 사람이 편안하게, UI, UX가 편안하게, 그런 것들은 없었어요. 그리고, 양압기를 써보셨죠? 병원 가면 장애 처방을 했겠죠? 해봤는데, 너무 불편했고, 너무 답답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구강장치를 쓰고 나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밤에도 잠을 잘 때, 아침에 일어날 때, 이제 그런 기면증이나, 이제 너무 피곤해서 중간에 이제 졸린다거나, 점심에, 점심시간 이후에 굉장히 졸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줄어서. 기면증까지 있었어요? 기면증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이제. 심하게 있다가. 네, 졸리니까, 그냥 이제. 멀쩡히 회의 중에 막 졸고. 회의 중에 졸리죠. 네, 졸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저를 만나고 나서 수면의 질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죠? 네, 그 구강장치를 하고 나서 굉장히 수면의 질이 많이 좋아졌고 밤에 깊이 자게 되고 중간에 깨지 않고 수술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그 사실은 이 보존하는 그런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작용들도 되게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사실은 선뜻 선택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항상 그냥 있는 상태에서 보존하는 치료를 하고 싶은데 사실 솔루션이 마땅하지가 않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침습적이지 않게 가장 있는 걸 보존하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많은 병원들이 있는데 왜 여기까지 왔어요? 네. 병원을 많이 돌아다닌 건 아니고요. 근데 다만 이제 뭘 하나 리서치를 하면 제 열심히 좀 하는 편이긴 하고요. 이제 제대로 리서치를 했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더 가장 이제 좋은 솔루션이 뭘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 여기저기 좀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게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소장님이 워낙 이제 뭐 평생 동안 평생을 이거 연구를 해온 분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솔루션을 제공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우리 그 변호사님이 보면 코골 구조가 아닌 것처럼 보여. 겉보기는 얼굴 뭐 이렇게 뚱뚱하지도 않고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속을 보니까 상당히 혀가 큰 핸디캡을 갖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일반적인 구강장치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땠어요? 사실은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구강장치를 끼더라도 아래턱을 당겨주는 걸 정도. 네, 아래턱을 당겨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누워서 자면 여전히 이제 수면의 질이 나빠지는. 그러니까 똑바로 누워 자면은 혀가 넘어가 수면의 질이 나빠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옆으로 누워서 자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이제 그렇게 하고 옆으로 누워 자면서 구강장치를 했더니 상당히 도움을 많이 보긴 했거든요. 그럼 구강장치 안 할 땐 옆으로 자도 소용없었어요? 구강장치를 안 해도 옆으로 자면은 조금은 낫습니다. 근데 좀 나은 건 확실한데, 그러나 이제 여전히, 이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걸로 생각은 되고요. 왜냐면 자면서 깼기 때문에, 그래서 깨지 않고 쭉 오래 자고 수면의 질이 높아지는 거는, 그렇게 이제 옆으로 누워 자면서 구강장치를 했을 때 가장 좋았고요. 오늘 오신 게 그 바로 누워 자고 싶다 나도
몇 프로 자면 어깨 아프지, 목 아프지, 사실 불편한 게 많잖아요. 네. 바로 누워 자는 게 제일 좋은 자세인데, 자꾸 숨이 막히니까 못했던 부분을 해결하려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디자인을 만들 것이냐를 이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의뢰를 받고, 그래서, 제가 또 이제 하다 보니, 새로운 디자인,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이제 장치가 만들어지는 또 계기가 됐어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는. 기존 바이오 가드든 매너 가드든 이런 것들이 다 치아에서 힘을 받아서 치아가 버티는 힘으로 아래턱이 뒤로 못 떨어지게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치아에서 힘을 안 받고, 이렇게 보면 이 하악의 아래쪽을 딱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치아보다는 턱뼈를 잡아줘요. 그래서 아래턱을 딱 턱뼈 자체를 지지해줬더니 치아에 대한 부담이 훨씬 적어졌고, 또 이걸 소프트로 할 수도 있게 되어서 착용감 자체가 훨씬 편한, 치아에 무리가 전혀 없고, 그리고 이 여기에 이제 쿠션을 줘서 이게 턱이 이렇게 당겨줘도 약간의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뒀거든요. 그리고 이게 입 벌림이 아주 자유로운데 여기 굴곡 이렇게 줬잖아요. 그래서 딱 밑에 들어가면 걸려서 턱이 안 떨어지게 그렇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이제 드디어 이제 이런 디자인이 완성이 되었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게 바로 이 혀를 뒤에서 혀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 여기 이 뒤쪽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혀가 아무리 내가 들어가려고 해도 버텨주는 거예요. 뒤로 못 가게. 이거는 혀가 정말 길거나 두꺼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양압기로 이 정도 심한 사람들을 열으려면 엄청난 압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심해지는데, 요거는 이 혀를 잡아주는 혀가드를 부착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는 양압기보다 훨씬 좋다. 처음에는 좀 이게 구역감이 좀 있었는데 쓰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져서 무뎌져서 뭐 그렇게 큰 부담 없이 쓸 수 있는데, 뒤쪽 기도가 충분하게 열리는 것이 너무 좋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처음 껴보실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전에 장치와 비교했을 때? 네, 전에 장치와 비교했을 때 아랫부분은 확실하게 그 이물감이나 아니면은 이제 자고 일어났을 때 치아에 치아가 부담이 되고 치아에 압력이 가해져서 치열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 전에 비해서 훨씬 부담이 없죠. 네, 부담은 훨씬 덜하고, 그리고 하중이 분산되어서 턱 전체에 분산되어서 턱이 턱 전체가 전반적으로 되게 편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혀 처음에 상당히 거북스럽잖아요. 네. 근데 좀 끼시더니 괜찮다고 하시더라고. 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예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예전에도 한번 해봤는데 그때는 적응을 사실은 못했어요. 못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다시 하면서 이 그 민감도가 결국에는 이제 그 처음 중요하고 혀 뿌리 부분의 민감도가 되게 중요했고요. 두 번째는 목 뒤에 연구개라는 곳에 닿았을 때 이게 구역질 나는 감, 그리고 침을 삼킬 때 그 이물감이 되게 컸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착용을 하고 혀 뒷부분에 민감한 것들이 잡히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 침을 삼킬 때 혀가 뒤로 밀리면서 이렇게 밀어내는 것 때문에 되게 힘든데 이제 그동안 사실 한 거는 이게 좀 혀 운동을 통해서 혀가 앞으로 조금 많이 이렇게 전진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운동기구들을 통해서도 썼고, 또 혀의 위치가 살짝 바뀌면서 훨씬 더 오늘 이제 이물감이 좀 적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잠깐의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그래도 훨씬 더 적응이 많이 된 것 같고, 다만 이제 제 생각에는 이걸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물감이 굉장할 수가 있거든요. 마치 양압기처럼 불편할 수 있어서, 좀 혀 운동과
네. 그리고 그러니까 혀가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깨어 있을 때 쓴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적응하는 거를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 오늘 이제 편히 누워서 잘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네. 곧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